LG와 두산, SK에 쫓고 쫓기는 프로야구 4위 추격전이 치열합니다. 오늘 경기 각 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. 김관 기자입니다.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3회 2사 2삼루 상황. 2루수 나바로. 잘 잡았지만 송구가 좋지 않습니다. 순식간에 2실점. 삼성의 에이스 장원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. 이진영과 정희윤의 연속 안타에 이어 최승준의 데뷔 첫 홈런까지. LG 6점을 한 번에 몰아냅니다. LG의 12-3 대승. 반면 LG를 한 게임 차로 쫓고 있던 두산은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3-3으로 맞선 9회 말 문규현에게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두산은 LG의 두 게임 차로 떨어져 6위가 됐고 NC를 꺾은 SK가 한 게임 반 차로 LG를 쫓았습니다. 한편 프로야구는 오늘 4년 연속 6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했습니다. 525경기만으로 최소 경기 기록 역대 3위입니다. 치열해진 막판 4강 경쟁에서 관중이 가장 많이 는 팀은 기아 타이거즈로 작년에 비해 42%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. TV조선 김관입니다.